네, 오늘은 피기너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썰 컨텐츠,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재밌는 썰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등병 남친 있는 여자 보신 썰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썰 자체도 재밌지만 사람들은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때 가장 자연스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시기만 해도 어떻게 여자를 유혹할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헌팅포차에서 이등병 남친 있는 여자 꼬신 썰 풀어본다. 참고로 당시 나는 26살 취준생이었고 잘생기거나 키가 엄청 크거나 하지 않은 말 그대로 평범한 20대 남자였어. 키는 170 초반에 얼굴은 솔직히 눈 작고 코도 못생기고 그래서 뭐 첫인상이 막 호감형은 아닐 정도였어. 그런데도 내 헌팅 성공률은 80% 이상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률은 흔히 말하는 홈런,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걸 의미해요. 뭐 잘생기거나 키가 크지도 않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 여자하고 잘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말빨하고 옷빨 때문이었어. 이 왁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꾸민 거지. 워낙에 옷 좋아하고 머리에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패급에서 B급까지는 올라가더라고. 거기다 기초적인 화장까지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여자들도 관심을 가져주더라고. 아무튼 말빨과 옷빨로 무장한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헌팅을 하러 홍대 술집에 갔어. 나는 헌팅할 때 항상 두 명이서 움직이는데 그날도 티키타카가 잘 통하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 장소는 그 유명한 그린라이트였고 직원이 성비를 조절하는 건지는 몰라도 남녀 비율은 얼추 비슷하더라고. 우리는 일부러 가운데 자리로 안내해달라고 하고 일단 뭐 떡볶이하고 소주 하나 시키고 바로 스캔에 들어갔어. 우리가 헌팅할 때는 나름대로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자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에 들면 콜. 두 번째, 한 명이라도 잘 될 것 같으면 밀어주기. 첫 번째는 친구랑 나랑 여러 번 헌팅하면서 생긴 규칙인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헌팅에 성공하면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 농담도 억지로 나오고 굳이 이런 애들한테 돈과 시간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지. 무엇보다 침대에서 별로 흥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린라이트에 하도 많이 와봐서 내 집 마냥 편하게 곧장 움직였어. 가만히 앉아서 스캔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테이블 하나하나 보면서 여자들의 상태를 체크했지. 여자나 남자나 뭐 그린라이트에 온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는 찐따 마냥 곁눈질로 본 게 아니라 대놓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녔어.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발견하게 된 거야. 두 명의 쪽수도 맞고 괜찮더라고. 한 명은 슬렌더 체형의 반팔 니트,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힙해 보이는 후드하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 고작 5초 정도 스캔했는데도 이 정도로 기억이 날 만큼 꽂혔고 당연히 내 취향은 전자였어. 나는 돌아오자마자 친구한테 33번 테이블 이야기를 하는데 웃긴 건 친구도 담배 피러 갔다가 33번 테이블 애들을 보고 이미 말을 걸었다는 거야.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이미 성공해서 자기 자리 계산하고 우리한테 온다고 했다더라.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어찌됐든 우리는 33번 테이블과 쉽게 합석에 성공했고 2대2로 술을 마시게 되었어. 편의상 내 파트너 이름은 세이라고 할게. 일부러 짠 건 아닌데 나는 세일을, 친구는 다른 여성을 마음속으로 찜했고 게임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어느샌가 내 옆자리에 세이가 있더라고. 아무리 헌팅포차더라도 보통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세이하고 친구는 쉬운 편이었어. 마치 걔네들도 작정하고 남자 만나러 왔다는 느낌이 팍 들더라. 리액션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해서 우린 금방 친해졌어. 세이 고향은 안동인데 대학교 때문에 뭐 홍대 근처에서 자취한다고 하더라고. 이 자취라는 말만 듣고도 전투력이 불타올라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대시했지. 돈도 없는데 잘하면 모텔비도 아끼고 자취방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끈불끈 하더라고. 게다가 세이가 가끔 웃으면서 내 허벅지를 치니까 확신마저 들더라. 아, 얘도 많이 굶주렸구나.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세이하고 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1시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미 테이블 아래로 손까지 잡고 있지 뭐야. 그때쯤 가니까 야한 농담도 술술 나오더라고. 농담 삼아 그쪽 취향을 묻기도 했고 은근슬쩍 내 잠자리 스킬에 대한 자랑도 늘어놓았어. 왜 남자들 흔히 하는 허세 있잖아. 팬티 속에 뱀이 있다느니 뭐 나랑 해본 여자들은 하나같이 힘들어서 울었다느니. 근데 그걸 또 세이가 좋아라 했고 나는 마치 이미 내 여자친구가 되는 것 마냥 가까이 붙어서 허리에 손까지 감았어. 당연히 세이도 거절하지 않고 이젠 아예 대놓고 내 손을 잡으면서 손 따뜻하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나는 적당히 타이밍을 보다가 세이랑 단둘이 나갈 생각이었어. 이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아예 빨리 시작하고 하루 종일 세이하고 데이트할 상상도 해봤지. 근데 갑자기 세이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옆에서 힐끗 보니까 033으로 시작하더라고. 벨이 울리는데도 세이는 받지 않고 무음으로 바꾸고 다시 집어넣길래 스팸 전화인가 싶었지.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 저녁에 스팸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 이 상담원들도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문득 생각해보니까 033은 강원도 지역번호인 거야. 그러면 뭐겠어. 나는 군인 남친이란 거를 간파했지. 이때는 군대에서 핸드폰도 못 쓸 때라 전화기로 한 거더라고.
나는 일부러 대놓고 물어봤어. 혹시 전화 온 사람 남자친구냐고. 그러니까 세희가 되게 당황해하면서 막 이상한 핑계를 대더라. 심지어 허리를 감싸고 있던 내 팔까지 밀치면서 자기 원래 남자친구 있어서 헌팅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친구가 하자고 해서 한 거다, 남자친구 있는 거 말하려고 했다면서 막 정색까지 하고 당황해하더라고. 횡설수설이 따로 없더라. 나도 사람인지라 살짝 빈정이 상하려고 했지만 참고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뭐, 난 상관없는데? 난 그냥 너가 좋은데? 난 너가 남자친구랑 있었어도 번호 물어봤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가 막 방어막을 치는 경우가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좀 민망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는 마치 남자친구라는 존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물었어. 있어도 달라지는 거는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다시 허리에 손을 감싸고 물었지. 남자친구 군대가 있을 동안만 나랑 놀자. 좀 나쁘고 해픈 여자로 보였을까봐 걱정하던 세희는 그 부담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 그럴만도 하지.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꼬셔서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넘어오는,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거든. 아무튼 세희는 스킨십을 다시 허용해줬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더 가까워졌어. 오히려 대담해져서 귓속말하는 척하면서 뽀뽀도 해주고 다 받아주더라고.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만나볼래? 오늘 하루만 사귀든지. 뭐 이젠 아예 이런 질문들도 서슴지 않았어. 한결 마음이 편해진 덕분인지 세희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사실 남자친구가 군인이라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자기가 전화할 때 안 받으면 짜증낸다. 어디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의심한다. 헤어지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하고 있다 등등. 예비군 4년 차인 나는 여유롭게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공감을 해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 욕을 했어. 뭐 철이 없다, 아직 어리다, 이기적이다, 그런 애들이 꼭 전역하면 먼저 찬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안아줬는데 세희가 울기 시작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거기까지는 예상 못해서 좀 당황스럽더라. 근데 여자가 온다는 거는 보통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세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왔어. 나와서도 세희는 요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서 서럽게 우는 거야. 어쩌겠어, 안아주었지. 누가 보면 사연 있는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한동안 껴안고 있었어. 그 와중에 너무 바짝 붙어서인지 세희 몸이 닿아서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나랑 같이 있을래? 눈물을 그칠 때쯤에 나는 세희 얼굴을 들어올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자 세희가 어린아이처럼 코가 빨개져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세희 자취방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그때 시간이 11시쯤이었는데 진짜 농담 아니고 새벽 4시까지 총 3번이나 사랑을 나눴어. 솔직히 나는 2번이면 충분했는데 세희가 오랫동안 고팠던 건지 아니면 나랑 잘 맞았던 건지 계속 하자고 쪼르더라고. 다음날 낮이 돼서 또 하려고 하는데 또 033으로 전화가 오더라고. 피곤하기도 하고 당연히 세희는 귀찮아하면서 안 받으려고 했어. 근데 나도 개새끼인 게 갑자기 이상한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지.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세희가 불안해하면서도 내가 시키니까 전화를 받더라고. 전화를 받자마자 그 이등병 남자친구는 투정부터 부리더라. 왜 전화 안 받았냐, 자기가 일하면서 손가락을 다쳤다, 뭐 선임 때문에 짜증난다. 세희는 영혼 없이 대답하고 나는 숨죽여서 듣다가 은근슬쩍 다시 스킨십을 시작했어. 당연히 세희가 대화에 집중을 못하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일부러 더 했어. 세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 뭐 그 이후부터는 상상에 맡길게. 아무튼 그날 이후로도 나는 세희랑 가볍게 한 번 더 만났고 특히 남친이 휴가 나오는 날부터 연락을 안 했어. 나만 안 한 게 아니라 서로 약속했다는 듯이 안 했지. 어찌 보면 우리는 프로였던 셈이었어. 결론은 만약 캠핑포차에서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여자를 발견하면 모르는 척할 게 아니라면 나처럼 적극적으로 대시해보는 거를 추천해. 네,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재밌는 썰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약간 좀 투박한 방식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이 뭐 헌팅하는 술자리에 가보면 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같이 있게 되는 것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놀러나오는 여자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콘텐츠, 썰 콘텐츠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